짝퉁 이보크 부분 변경 vs 이보크 부분 변경. 카미디어 김민겸 기자 이보크 짝퉁으로 유명한 랜드윈드 X7이 부분 변경됐다. 앞과 뒤 위주로 바꾼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로 앞뒤는 짝퉁 티를 벗었지만 옆모습에선 여전히 이보크 짝퉁 냄새가 난다. 엊그제 발표된 짝퉁 이보크 부분 변경 모델과 2년 전 발표된 이보크 부분 변경 모델을 비교했다. 아직도 꽤 비슷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두 차를 혼동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앞모습 다행이다. 이제야 좀 달라졌다. 오리지널 이보크와 비슷했던 앞모습을 평범한 앞모습으로 바꿨다. 헤드램프도 사각, 라디에이터 그릴도 사각이다. 딱히 어떤 차가 떠오르지 않는 평범한 얼굴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번엔 폭스바겐 티구안 짝퉁이 됐다고 쓰는 매체도 있긴 하다. 옆모습 부분 변경을 거친 X7에서는 여전히 이보크의 잔상이 보이는 듯하다. 그래도 보닛 라인까지 동그랗게 부풀어 있던 앞바퀴 밴드에 변화를 주었다. 보닛 후드의 파팅 라인을 따라 일직선으로 팬더 일부를 깎아냈다. 이보크 짝퉁이 아닌 X7을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진짜 이보크는 기존 이보크에서 옆모습의 변화가 거의 없다. 뒷모습 날렵한 각도로 깎여나간 뒷범퍼는 이보크 디자인을 잇는 모습이다. 네모난 듀얼 머플러 역시 이보크와 닮았다. 달라진 점이 있긴 하다. 트렁크 도어까지 테일 램프의 면적을 넓혔다. 진짜 이보크는 테일 램프의 그래픽을 살짝 바꿨다. 신형 X7에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간다. 기존 187마력을 내는 2리터 가솔린 말고도 158마력의 1.5리터 터보 엔진이 추가된다. 2리터 모델의 가격은 영국 기준 14,000파운드, 우리 돈 2,070만원, 1.5리터 터보는 11,432파운드로 1,690만원 정도다. 여전히 이보크와 비교해 1월 4일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어필한다. 얼마 전, 랜드로버는 더 이상 콘셉트카를 내놓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차를 양산하기도 전에 같은 모습의 중국차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랜드로버는 콘셉트카 공개 없이 곧바로 양산형 모델 론칭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최근 출시한 레인지로버 벨라가 이 같은 방식으로 양산까지 이어진 예다.